자, 우리 이제 479쪽에 보면 연산군 나오거든요. 연산군 나오는데, 연산군은 당연히 이제 누가 아들입니까? 성종의 아들이지, 그치? 연산군. 근데 성종은 기본적으로 살인파를 이제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성종이 살인파를 많이 등용을 하지만, 왜? 살인파는 기본적으로 훈구파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훈구파 중에서도 의정부에 좀 포진되어 있는 세력이 있고, 살인파 중에서도 의정부에 포진되어 있는 세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파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훈구파의 기본적인 기득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뭐가 있냐면, 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성종의 어떤 와이프 중에서는, 퍼스트가 누구냐면은, 공해왕후라고 있습니다. 공해왕후가 있고, 여기서 나온 애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비를 얻죠. 또 다른 계비를 얻는데, 그 계비가 누구냐면 정현왕후가 있습니다. 물론 정현왕후 이전에 윤씨였지, 그지? 윤씨. 폐비윤씨라고 우리 씁시다. 폐비윤씨. 그런데 둘이 부부싸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종의 엄마였던 소혜왕후 한씨하고 성종은 한 2년 해가지고 내쫓고 사가에서 이제 결국은 자기 집에 내쫓은 다음에 폐선시킨 다음에 사약으로 죽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여기서 나온 애가 있다고. 그 나온 애가 바로 연산군이라. 연산군 이제 세자가 됐는데 엄마는 죽었고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은지는 아는 것은 한 7, 8살 때이기 때문에 아득아득하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왕은 계속 계비를 얻어요. 또 다른 왕비를 얻게 돼 있거든. 이게 바로 정현왕후예요. 정현왕후 이렇게 딱 얻는데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애가 있어. 그 아들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성대군입니다. 진성대군. 진성대군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은 중종이 되는 거예요. 중종. 중종반정 일으키죠. 박씨가 뭐 중종이 주도해가지고 일으킨 건 아니고 중종도 어린 나이에 이제 딱 왕을 이제 딱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연산군이 성종 죽은 다음에 왕이 됐지만 연산군 최측근 세력이 누구냐면은 임사옹이라고 있어. 임사옹. 요 둘은 궁중파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해요. 궁중파. 궁궐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연산군은 딱 정치하다가 워낙에 살인파의 직원 같은 게 이제 싫고 그러니까 이제 임사옹이 그런 거죠. 살인파를 좀 찍어내려고 막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훈구파 대 살인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렇게 연산군까지 왔는데 연산군 때부터 터진 일이 15세기 말에 사화가 터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연산군 때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화. 가 터지는데 무오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뭐 무오갑자 기묘을사사와 살인이 원래 화를 당했다 이게 사화예요. 사화. 사화인데 사화의 순서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네 차례 사화가 있죠. 사화와 당쟁은 약간 다른데 사화라고 하는 것은 좀더 작은 범위의 기간 자체가 단기적인 정쟁에 의해서 죽은 사건을 사화라고 한다면 사람이 화를 당했다 이런 뜻으로 붕당 정치라고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는 그렇지 이제 당쟁이죠 사실은 뭐 어떻게 봐도 붕당 정치의 폐단이 당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 당쟁이라고 하는 말은 요건 일본 놈이 먼저 썼고 일본 놈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싸움박질하는 것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당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의미의 긍정적 의미를 섞어서 붕당 정치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붕당이라는 말도 처음 한 것은 사실은 일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붕당 정치라고 하되 폐단은 이건 당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무오갑자 기묘을사사화 사화는 단기적이라면 붕당 정치는 좀 장기적인 정치적 대립 다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무오사화는 어쨌든 연도는 필요 없지만은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 요두 개도 연산군 때예요. 갑자사화도 연산군. 기묘사화는 중종 때죠. 을사사화 명종 즉위년 1545년에
터지는데 무오사화는 사초 문제를 가지고 불거졌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화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화. 사초 문제 가지고 발단이 됐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초 문제라기보다는 훈구파의 비리 문제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연산군 때 실록청이 꾸려진 다음에 그 실록청 당상관이 훈구파 이극돈이라고 있습니다. 이극돈. 얘가 훈구파야. 훈구파 이극돈이 있는데 얘가 실록청, 실록청은 임시기관이죠? 그래서 실록청 당상관이라고. 그래서 성종실록을 꾸리는데 딱 사초를 이제 딱다 수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기 사초에 자기 비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씨 가만있어봐 이거 내 비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 사초를 쓴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고 써. 김종직의 제자 김종직은 이미 죽었고 김일손이 있습니다. 김일손. 근데 김일손의 사초에 이극돈의 비리가 발견된 거야. 비리. 그래서 자기 비리가 나오니까 김일손한테 가서 그럽니다. 아, 이보게, 이거 좀, 아, 내가 이게, 이런 비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는가. 이제 후세 욕보이니, 이거 좀 빼주게. 그랬더니, 탁치시오. 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빡빡하기네. 좀 빼줘. 그랬더니, 탁치시오. 해가지고, 어찌 사초에 손을 대시오. 해가지고, 거부해. 그래서,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봐. 아, 사초를 쭉 검열하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 비리가 몇 개가 나오냐면 무려 12군데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아, 나 이런 씨. 해가지고 또 가서 본다고. 이제 김일손 또 봐. 가서, 아, 이보게. 이거 좀 빼주게. 내가 뭐가 되겠는가, 이게. 그랬더니, 탁치시오. 해가지고 이제 비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씨. 해가지고 그냥 빡빡하기는 해가지고, 아, 씨또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글을 발견하느냐면은, 이극돈이, 김종직이 썼다는 글, 조의제문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야. 제자인데, 살인파고. 근데 이 조의제문이 뭐냐? 조문하고 애도한다는 뜻이야. 의제를 조문하고 애도하는 글이라는 내용인데, 제목이. 이건 뭐냐면, 유방과 항우의 고사에서 나오는 항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던 이런 내용은 부도덕하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김종직이 이상하다 의제가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 지났고 공간적으로도 이게 거리상으로 중국의 우리나라 조선반도하고 아 이게 수만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 꿈에 의제가 나 강물에 억울하게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던 거. 이것을 비판했던 글인 것을 발견하고, 아! 그러면, 요 새끼들이, 요게, 세조대왕이 단종을 유배보내고 죽인 사건을 빗대서 쓴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극돈이 누구한테 보고하냐면은, 연산군한테 보고합니다. 전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지금 말이죠. 성종대왕 실록을 편찬하고 있는데, 살인파, 이 김일손이, 자기 스승에 그린 조의제문을 넣어서 세조대왕께서 이 왕위 찬탈을 하고 부도덕하게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글을 집어넣습니다. 빗대가지고 했더니 뭐라 이런 씨야 그걸 누가 썼어? 예 김종직이 썼는데 김종직 컴이요 했더니 김종직 이미 죽었는데요. 뭐라 이런 씨야 무덤 파라 해가지고 부관참시하라 해가지고 김종직을 부관참시합니다. 가를부 관관 참시 다시 또 시체를 벤다 이게 이제 부관참시야. 김종직은 두번 죽은 거죠. 그래놓고 야 제자가 누구야? 그쓴 사람 김일손입니다. 해가지고 사초를 김일손이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더니 김일손 컴이요. 해가지고 김일손뿐만 아니라 당시에 김일손 가까운 친인척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불행하게도 김일손의 후손의 생명체는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 이때 연산군이 이렇게 폭정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사초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으켰기 때문에 사화라고 이렇게 역사 사자를 씁니다. 무오사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갑자사화는 뭐냐? 연산군이 자기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 살인파가 한번 당하기도 했고 훈구파를 계속 까니까 훈구파가 이걸 팁을 준 거야. 전하, 뭐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참으로 망극하운데 까지만 딱 꺼내. 그랬더니 연산군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지. 잠깐, 야,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우리 엄마 맞아. 옛날에 아,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데가 아무람무란데 자세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 참, 그거는 선왕과의 선대왕과 100년 동안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막 이래. 이렇게 살짝 궁금하게끔 더 궁금하게끔 막 팁을 계속 던져. 무어라! 대거라! 그랬더니 아, 저는 참아. 선대왕과의 100년간의 약속 때문에 이거는 지킬 수, 뭐, 발설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죠? 100년? 아니, 어떤 사건의 진실이기에 100년간 숨기라고 했느냐? 뭐 해가지고 막, 뭐, 연산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 폐비시키고 유인 씨 사약으로 죽은 거, 사사시킨 거, 사사. 요거 가지고 까라! 했더니, 아, 저는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요. 저기 지금 사가에 가시면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외할머니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건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딱 그러겠네. 연산군이 이때 외할머니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가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이제 야행을 하는 거야. 딱 해서 연산군 자기 외할머니 집으로 가.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이제 자기 이 손주가 왔으니까 외손주가 왔으니까 왕이죠. 막 엉엉 우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을 때 피투하고 죽은 거 광목천에 피받은 거 이것까지 막 농에서 꺼내줘. 금상 주상 애미가 이렇게 죽었어요 막 울고 그러니까 이런 씨 연산군 박더라. 바로 궁궐에 와가지고 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데 앞장서거나 아니면 반대하지 않았고 뭐 묵인하고 그랬던 애들 컴이요 했더니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성종 때의 의정부에 포진돼 있었던 세력 있죠. 이제 우리가 부중파, 의정부 세력. 그래서 아 부중파를 작살내. 의정부라는 얘기야. 아, 의정부. 왜냐하면 의정부에 포진된 세력 중에서는 살인파도 있었지만은 훈구파도 있었거든요. 훈구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갑자사화 때 이후부터는 사화가 내용이 사실 변질됩니다. 원래 사화는 훈구 대 살인의 대립이 사화인데 이게 사화라는 건 살인이 화를 당했을 때 훈구 대 훈구파 대 훈구파 살인파의 대립 살인파 대립 속에서 터진 일이 사화인데 무오사화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갑자사화는 또 이제 그 약간 달라지는 것이 궁중파 대 부중파의 대립으로 근데 부중파 의정부에 포진된 세력 중에서는 살인도 있지만 훈구도 있었기 때문에 훈구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동병상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성종의 말을 잘 들었던 훈구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폐비 윤씨 사사시킨 것 때문에 이제 성종이 사사시킨 것 때문에 여기에 자기 할머니도 이제 연루돼 있다. 왜? 시어머니가 같이 성종과 더불어서 이제 죽였으니까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자기 할머니 확 들이받아요. 인수대비 막 들이받고 몸져 누워서 이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폭정은 장난 아니다.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때부터 폭정. 그래서 어떤 폭정이 있느냐?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을 폐지합니다. 성균관을 기생집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을 국립기생집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명칭을 흥청이라고 하고 흥을 돋구는 관청이다. 결국 흥청이 뭐가 됐어요? 망청이 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온 말. 흥청망청. 그 다음에 신원패를 착용하게 신하들한테. 신원패라고 하는 건 삼갈신 닥쳐라라고 하는 거지. 그 입 닥쳐라라고 직언 못하게 신원패를 착용하게 하고 다 도성 안에 민가를 헐어서 사냥터로 만들어. 민가를 헐어서 사냥터로 만들고 다 내쫓아. 그리고 당연히 경연 폐지하겠죠. 그죠? 경연 폐지. 전화 한마디 했다가 뒤지는 거니까. 또 최홍사.
채용사를 보내서 여자들 징발해 오게. 이제 홍이 불구롱자 써가지고 이제 아 이쁜 애들을 다 수집해 와라, 채룩해 와라 해가지고 이제 채용사. 근데 이쁜데 좀 나이 들었어. 그래서 야좀 이쁘대 어린애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채청사를 보내서 또 이제 어린 여성을 또 데리고 얘네들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더 집어넣어서 흥청이라고 하고 또 대신들 회합을 소집을 해가지고 부부동반 만찬. 여기서 또 대신들 마누라도 겁탈합니다. 대신 와이프. 와이프도 이제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요 성종이 잘산대군인데 성종의 형이 누구냐면은 월산대군이 있습니다. 월산대군. 그 월산대군의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박씨 부인이야. 박씨. 그 박씨인데 그 월산대군의 와이프가 좀 미색이 출중했는지 말하자면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큰어머니죠. 큰어머니도 겁탈했다 그래. 능욕을 보여서 큰어머니인 박씨 부인이 자결해. 그래서 박씨 부인의 남동생 이제 오래비 되는 사람이 이제 박원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해서 또 다른 왕자 정현왕후 소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게 중종이 되는 거예요. 중종. 연산군 폐위되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조선왕조 사상 신하들에 의해서 최초로 폐위된 사람이 연산군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또 신하들에 의해서 보위에 올려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중종 진성대군인데 야, 이 진성대군은 군왕의 자질이 조금 안 됐어요. 왜안 됐냐? 딱 진성대군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군이 반정군이 딱 갔단 말이야. 그 진성대군 사저에 딱 갔는데 이게 집이라 그러면 진성대군은 어디에 숨었냐면은 여기 굴뚝 있죠? 아궁이에 여기 딱 숨어 있었어. 쫄아가지고. 그래서 집사가 와가지고 저기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여기 숨어 있는데 진성대군이 내뱉은 말이 뭐냐? 말머리가 어디로 향하더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말머리가 자기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집 쪽으로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자기를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런데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를 모시러 온 거야. 하기 때문에 말머리가 어디로 향하더냐? 이걸 이제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 집사가 대답하기를 예, 저 말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오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나와요. 그러면 답답한 게 어디 딴 데로 튄 것도 아니고 아궁이로 도망가 있으면 검댕이 묻히면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도망가 있으면은 죽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로 짱박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군왕의 자질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군왕의 자질은 피하면 안 돼. 방 안에서 딱 책상에 있으면 여기 딱 좌정하고 딱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딱 있는 거야. 그 이제 자기를 죽이러 왔어도 설령 추대가 아니라 죽이러 왔어도 딱빵 방문 열고 칼 빼들고 목에다 칼을 딱 대더라도 칼 걷어라 딱 해야지 그치? 근엄하게 자세 나오게 그리고 책을 읽는 겁니다. 딱 누가 보내서 왔느냐 딱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막 이제 내 칼을 받으시오 목을 내놓으시오 이러면 잠깐 말미를 주거라 해가지고 치기 전에 그래놓고 지필목을 준비하거라 해가지고 지필목을 쫙 해서 유언을 남기는 거지. 그지? 딱 그대로 빳빳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딱 치려고 할 때도 한 방에 치거라 잠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딱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오히려 칼로 죽이려고 하는 애도 쫄죠. 아 이것이 뭐 죽은 뒤에 또 나를 이렇게 또 괴롭히는 거 아니야 뭐 두려움도 있고 아 근엄하게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씨 아궁이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나오시오 나오시오 나오셔서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왕이 되더라도 신하 입장에서 자세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저거는 아 우리가 주물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지. 딱 반종공신이 왔는데 자기를 추대하러 왔을 땐 그럴 때는 딱 좌정하고 여전히 있으면서 어찌 된 것이냐 막 이렇게 딱나 근엄하게 낮은 목소리를 깔아줘야 이게 자세가 나오는 이게 진성대군이 이게 중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군약 신강, 군주는 약해지고 신하가 강해지는 조선의 형세가 된다. 정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종 때는 사림에 의해서 추대가 된 사람이니까 사림의 정책을 많이 수용을 했어. 그래서 중종 때 많이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야, 뭐, 조선 도학 정치의 태도다. 큰별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원칙주의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조광조. 조광조는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온리 원. 똥꼬집. 이거 강조한 사람인데, 조광조의 개혁 정치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대공수미법을 주장했어요. 수미법. 전하, 공납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쌀로,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쌀로 걷어야 됩니다. 요금 지주, 양반 지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광조는 현량과, 이거 빼면 안 되지, 그지? 현량과. 이런 것을 실시해서 성인이라고 다 백성들이 일컬어질 정도로. 또 조광조는 이 중종반정은 찬성하고 인정하는데 연산군의 폭정이 심하니까 거짓 공신이 너무나 많다. 그 공신록을 삭탈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위훈삭제를 내걸어요. 위훈삭제를 주장을 한다고. 주장. 무려 3분의 2가 가짜 공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공신록으로 이미 책봉된 애들 중에서 이게 기분 나쁘니까 이거 삭제하자고 공신록을 박탈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박탈합니다. 조광조 이런 강경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탈당한 애들은 짜증 지대로 났지. 그러니까 중종한테 계속 꼬드기는 거야. 해가지고 위훈삭제를 주장해서 성공시켰는데 반대 세력이 이제 뭘 내거느냐면 조광조 같은 살인파를 찍어내기 위해서 주초위왕이다. 이렇게 주 달릴 주 초 위 왕 해가지고 주초위왕 해서 이건 뭐야? 합치면 조씨거든요.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청 발라가지고 여기에 딱 글자 써놓은 다음에 벌레를 파먹게 한 다음에 그 조청대로 이게 여러 장 큰 나뭇잎에 이거 써가지고 파먹게 한 다음에 궁궐 라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중종한테 그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보고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은 썼기 때문에 조광조가 아주 성인이라고 칭송받아서 딱 두각을 나타냈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전하 심지어 이런 일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라? 아니 조씨가 왕이 된다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조씨는 조광조 아니냐? 해가지고 야 조광조 너 약 먹을 시간이지? 해가지고 그래서 조광조를 사약으로 죽여요. 이게 기묘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묘사화라 그래.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75명의 이름 있는 선비들이 사약으로 죽거나 유배되고 관직이 삭탈당하는 이런 일이 바로 벌어졌는데 이게 기묘사화다. 조광조 사건 떠올리면 돼. 조광조. 수원에서 사약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사당이라든가 무덤은 수원 거기 있죠. 광교산 밑에 자락에 조광조. 자, 조광조가 그래서 처음에 개혁 정치는 좋았지만은 중종도 짜증 나겠지. 자기가 왕인데 계속 요구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현량관 천거 제도죠. 천거 제도. 그래서 조광조 죽은 다음에 현량과 뒤에 폐지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량과가 중시됐느냐 과거가 중시됐느냐. 과거가 여전히 조선 전기나 후기나 관직 등용의 길인 것이죠. 현량과는 됐을 때도 있고 폐지될 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기묘사화다. 그러니까 중종 때고요. 또 명종 때 을사사화 이게 뭐냐면 자 중종은 또 중종 있죠. 중종은 여기다 쓸까? 중종. 중종의 원래 왕비는 단경왕후라고 첫 번째 부인. 자, 단경왕후. 근데 이 단경왕후에게서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세컨드를 얻었어. 이제 개비지, 그지? 개비. 이게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라고 그래. 장경왕후. 근데 장경왕후에서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인정인데 근데 장경왕후는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인종은 태어났지만은 장경왕후는 죽어요. 바로 이제 여기서 죽었고 그러면 다시 또 계비를 또 얻는단 말이야. 또 얻는데 이게 누구냐? 문정왕후라 그래. 문정왕후를 또 얻었어. 근데
문정왕후도 아들을 낳네. 이런 아들을.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누가 되냐, 명종이 되는데 나이 차는 한 19살 정도 납니다. 인종이 이제 19년 정도 더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인종이 즉위한 것이 1544년부터 1545년까지 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그럼 이제 명종은 1545년에 명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바로 인종 죽죠. 그럼 이제 조선 왕 중에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 둘을 골라라. 그러면 세종의 아들하고 바로 요 중종의 아들 인종, 세종의 아들 문종과 인종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좋겠죠? 근데 이미 왕이 됐어. 하기 때문에 엄마는 없고, 인종은 문정왕후를 친엄마처럼 잘 이렇게 대우를 했다고. 문안 인사 아침 저녁으로 가고, 가면 갈 때마다 표독스럽게 막 까요. 까기. 겁나게 갈고. 갈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지금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하느냐면, 주상, 오늘은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독소를 퍼부어. 왜 그러시지? 어머니 그것이 아니옵니다. 막 그래도 날짜마다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표독스럽게 얘기해. 또 그래서 인종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내가 효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또 더 지극정성으로 가서 또 이렇게 문안드리고 그래. 그럼 그럴수록 또 더 괴롭혀. 오늘은 날 받았는가. 이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굳은 표정으로. 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증까지 생기고 막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인종입니다. 근데 원데이 어느 날 와우 문정왕후가 불러요. 부르더니 어우 다과상을 잘 차려줘. 상차림을 잘 해줘가지고 아주 온건하게 얘기합니다. 주상 그동안 경로에 노고가 많지요. 요거 좀 드시고 힘 좀 내세요.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와우 엄마가 이제 화가 풀렸나 보다 해가지고 잘 먹어. 잘 먹고 죽어요. 1년 만에 아마 거의 99%는 독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다음에 자기 친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명종이 되는 것이라. 근데 장경왕후 집안도 윤씨고, 장경왕후 집안도 윤씨, 문정왕후 집안도 윤씨입니다. 근데 이게 큰 집이에요. 큰 집. 이걸 대윤이라고 하고 여기 작은 집이야. 소윤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파평윤씨 집안 중에서 윤씨 집안에서 이제 왕비 둘을 배출했는데, 그러면 이 윤씨 중에 장경왕후의 형제가 윤임이고 여기 문정왕후의 형제가 윤월로, 윤월로 오래비 윤원형들이거든. 윤원형. 근데 바로 1545년도에 윤임은 작살났죠 이미, 그지? 인종도 죽으니까 명종 즉위년에. 그럴 때에 아 윤임 세력을 찍어낸 거야. 윤원영 이 표독스러운 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을사사화는 1545년에 을사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사화라기보다는 왕실의 외척 사이의 대립이죠. 그래서 소윤이 대윤을 찍어내고 대윤이 작살난 거. 이거 우리가 아 외척끼리의 대립이다. 이걸 을사사화라고 그래요. 뭐 사화답지 않은, 가장 사화답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도 있냐, 붕당 정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도 여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 바로 뭐 인종의 와이프는, 인종의 와이프는 인성왕후라고 있었고, 인성왕후 이건 뭐 의미 없고, 명종의 와이프가 누구냐, 인순왕후가 있습니다. 인순왕후 여기 있는데, 인순왕후는 심씨야. 심씨. 심씨. 근데 그 인순왕후의 오래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심씨로서 심의겸하고 동생이 또 심충겸 있습니다. 심충겸. 근데 심의겸 같은 사람은 이제 기성 선배 사림들인데, 이런 사화가 있을 때 많이 좀 구원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보호해줬던 아주 좀 덕망 좀 이 인망이 좀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심의겸인데 기성사림으로. 근데 여기서 표독스러운 이 윤원영, 문정왕후의 오래빈 윤원영 같은 경우에 자기 형까지도 죽입니다. 형까지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윤원영의 밑에서 기생하던 애가 누구냐면 김효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효원.
김효원. 김효원이 있는데, 김효원이 이런 윤원영의 권력의 밑에서 얘네 집에 들어가서 좀 입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생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선조년간에 붕당정치가 만들어질 때, 전개될 때 김효원이 그런 전력 때문에 심의겸이 얘가 이조 전랑직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예, 이 전랑직 그럴 때 심의겸이 비판한단 말이야. 까기, 예, 비판. 야, 김효원은 선비답지 못하기 전에 윤원영 문객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예, 백으로 관직에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장 청망한 관직인 이 이조 전랑직에 몸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해. 그래서 처음에 못 갔다가 나중에 이제 김효원 여기 갔다가 얘 기분 나빴겠죠? 나중에 이조 전랑을 찍어야 높은 고관으로 가. 고관으로 승진하는데, 후임 이조 전랑직에 누가 또 물망에 올랐냐? 심의겸 동생 심충겸이 또 물망에 올릅니다. 그러니까 김효원이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야. 뭐라고 가냐? 이조 전랑 자리가 왕실의 외척의 전유물이냐? 해가지고 왕실의 외척은 정치에서 손 떼야 한다 라고 이렇게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서라고 했던 애가 김효원을 추종했던 애들 신진사림 바로 먼저 동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절로 김효원보다 한양의 서쪽에 살았어요. 해서 김효원의 집보다 서인이라고 저절로 몰렸다. 우리는 서인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상대적으로 심의겸 집보다 동쪽에 있으므로 동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인이라고 이게 불려진 거죠. 심의겸을 주축으로 한 세력.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김효원이 사실 나쁘지, 그치? 이황의 문인인데 김효원은, 아니 지는 왕실의 외척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도 왕실의 외척 밑에서 성장했는데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래서 터진 것이 바로, 아, 동서분당은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 물론 선조 때입니다. 그럼 선조는 누구냐? 명종의 후궁의 자식이 있으니, 명종의 후궁의 자식이 덕흥대원군이라고 있는데, 덕흥군. 뭐 나중엔 이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선조. 그래서 대원군이라고 칭해지지만, 그러니까 명종의 손자인 거죠. 그죠? 선조가. 후궁의 자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아, 지금 사화와 붕당정치가 전개되는 배경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화는 일단 단기적인 의미의 연산군 때 무오갑자,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 그 다음 명종 때 즉위년의 을사사화. 아, 뭐 갑자기 을신년스럽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순서대로는 좀 봐주셔야 돼. 자, 그래서 연산군, 우리 479쪽에 보면 이런 폭정이 장난이 아니었다. 심지어 연산군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야, 연산군은 신원패를 착용하고 함부로 직언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시 중에서도 이품에 해당되는 최고 내시, 상선 내시가 있습니다. 상선이라 그래. 상선. 4대 임금을 모신 그런 내시야. 아, 급발 죽이지. 그러니까 그 내시가 어느 날은 좀 직언을 합니다. 전하, 성군의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내가 입 닥치라고 했는데. 해놓고 칼을 빼가지고 확 치려고 하는데, 에휴씨 하고서 이제 그래도 4대 임금을 모신 상선 내시기 때문에, 내시 중 가장 높거든요. 이품에 해당되고, 이게 상한선인데, 그래가지고 못 죽여요. 안 죽이고 입 닫어 하고서 칼 딱 집어넣거든. 그 내시가, 상선 내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회식을 해요. 내시도 이제 양자를 다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같이 먹는 것은. 딱 해놓고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타고 그 다음에 등청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연산군한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전하, 전날에는 성군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전하, 폭정을 금하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까니까, 뭐라 이런 씨,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바로 어제 했는데 까먹었니 해가지고 칼 빼가지고 다리를 잘라요. 거기서 전하 막 해서 또 하는데, 너 이무새끼 걸어나가면은 다리 잘라놓고 그럼 내가 너 용서해준다 딱 그래. 근데 내시가 또 그래요. 당당하게 다리를 자르고 어찌 걸으라 하시오 이렇게 또 개겨.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미 살았네 해가지고 옆에 있는 활 있죠, 활 빼가지고 화살 땡겨가지고 바로 가슴팍에 쏴 죽입니다. 이게 이제 연산군이야. 그런데도 신하들이 뭐 직언하고 뭐 이러지 못하다가 결국은 뭐 때문에, 저 박씨 부인, 자기 큰어머니까지도 욕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로 박원종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능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결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성대군을 왕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쨌든 연산군 이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종,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거지, 그지? 중종은 말하자면, 자, 직위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종 때 4번은 좀 봐줘야 되겠네요, 그죠? 4번 예컨대 향약을 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조광조 하면은 저 하나가 더 와야 되는 것이 대공수미법 현량과 위훈삭제 주장했다 누가 주장했지만 향약, 여씨향약이라고 하는, 여씨향약이라는 걸 실시하더라. 여씨향약. 향약도 서원하고 향약은 다 누가 최초냐면 중국 남송 시기의 12세기에 주자라는 사람 있죠. 주희가 최초로 만드는 게 바로 서원이기도 하고 백록동 서원 명칭이 향약 중에서 이제 증손 여씨 주자 증손 여씨향약이라 그래가지고 주자가 어떤 건 좀 덜고 빼고 했던 정리했던 여씨향약이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걸 명칭을 따서 여씨향약 이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조광조가 최초로 조선에서는 향약이라는 걸 만든다. 이거 다 16세기 때려 사림파의 위상 강화. 자, 그런 다음에 비변사 설치하더라. 중종 때 임시기구입니다. 비변사는요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비할 빚자 설치한 임시군무회의체 여기 임시기구였어요. 비변사가 그래서 원래 병마라든가 뭐 병마절도사나 또는 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 은퇴한 사람들 변방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외국의 노략질이 심했었던 게 16세기부터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 기구를 우리가 비변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지변사, 그 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재상으로 삼아가지고 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고려식의 도평의사사처럼 비변사는 16세기부터 나오는데, 16세기에 중종 때, 그 다음에 명종 때, 그 다음에 선조 때, 요게 중종 때 삼포 외란이 터져요. 삼포의 외란이 터지는 게 1510년도, 1510년. 그래서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명종 때는 을묘 외변이 터져요. 을묘년의 외변이라고 해서 1555년. 요때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 점점 강해지는 거죠? 요거보다는 요게, 요거보다는 요것도 선조 때는 임진왜란 터지지, 그치? 임진왜란. 1592년부터 임진왜란 터지는데 이때 바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강화되느냐? 바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까지 강화되네. 아우, 세도정치 까지 계속 강화된다. 강화 계속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비변사가 이렇게 강화되면 비변사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될 뿐 의정부는 약화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에 의해서 의정부 왕권 약화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120명 이상 정도가 될 정도로 의정부는 뭐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기능을 재기능으로 만들고 비변사를 철폐하는 사람이 누구? 바로 흥선대원군이지. 그치?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철폐하라. 그래서 비변사의 도장을 아예 녹여 없애라 그래. 언제냐? 정확하게 1865년 비변사의 도장을 녹여 없애버려라. 그게 그럼 목적이 뭐예요? 왕권 강화죠. 또 뭐야? 의정부 기능 부활이지. 그 다음에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문제의 기능을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켰다. 군무기구로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자, 그리고 비변사 체크하시고 소격서. 조광조는 only one 도학정치의 태도라 그랬죠. 큰별이다. 그러면 도교 행사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 소격서였기 때문에 전하 소격서를 혁파하셔서 전하 해가지고 소격서를 폐지하더라.
자, 그러다가 조광조 제거되고 다시 부활됐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또 최종적으로 폐지되긴 하는데, 기묘사화로 결국은 조광조 자체가 사약받고 죽는다. 위훈,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공신으로 된 애들을 공신력을 삭탈해야 합니다. 위훈 삭제를 내걸었다가, 자, 성인이라고 칭송은 받았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넘겨보시면, 뭐, 인종 때는 큰 의미 없죠. 명종 때는 을사사화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을묘외변,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됐다. 4번 체크해야 돼. 5번 별표, 임꺽정이 또 난을 일으키더라. 바로 이게, 16세기 명종 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 여러 가지로 국가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왜란이 정당화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지만, 우리 자체에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광조나 이이라든가 유성룡의 개혁안이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그런 것이 주장됐던 게 언제 또 되긴 하죠. 왜란 끝나고 됩니다. 결국은 어차피 될 건데, 미리 왜란 터지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지. 그지?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양반 지배층이 문제였던 거지. 왕도 힘이 없었으니까. 임꺽정 알아들 양주의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요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경기도 북부 지역 황해도일 때까지 크게 의적으로 이제 인식되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세기 세종조의 연산군 때의 의적의 우리 큰형 이게 바로 홍길동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16세기 명종 때 의적의 계보 임꺽정 숙종 때의 의적의 계보 장길산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활빈당이라는 실제 단체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뭐예요? 이게 우리 민중사회에서 영웅으로 막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제에서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체포하고 도적이라고 매도가 됐지만 백성들 사회에서는 이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컸기 때문에 의적으로 막 큰 거죠. 키운 거죠. 그래서 다 소설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홍길동 전, 이건 17세기 허균이 쓴 소설, 실제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팩션이죠. 오리지널 픽션이 아니고, 홍길동 전이 있었고. 임꺽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벽초 홍명희 선생이 임꺽정, 소설 임꺽정이라는 걸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기산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또 황석영 씨가 소설로 구성을 했고 또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래요. 활빈도 해가지고 정비석 씨, 요 양반이 이제 활빈당을 모델로 또 소설화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조선왕조 실록에도 다 나오니까 그런 정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종 때 내지는 선조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480쪽에 통치체제의 정비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통치체 정비할 테니까요. 쉬었다 갑니다.